꼬리꼬리, 새꼬리. 안녕하세요, 새꼬리예요. 오늘은 입체 딸기와 바나나, 그 다음 빨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딸바예요. 먼저 저는 바나나부터 만들어 볼게요. 삼각 주머니 접기 기억나시나요? 네모 접고요. 또 네모 접고요.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서 세모를 접어줍니다. 똑바로 접어주면 모양이 잘 나와서 좋아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삼각주머니 접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 개, 세 개로 해주세요. 한개 했죠? 뒤집어서 모자 모양처럼 해준 다음 이렇게.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을 접어줍니다. 그다음 여기도 뾰족한 부분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바나나가 완성돼요. 근데 뭐가 약간 허전하죠? 그래서 아, 이제 여기 뿌리를 꼭지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어떻게 접냐면 이거는 네모 접고요. 그다음 여기서 또 네모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네모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반반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개를 빼주고요. 여기는 놔두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T 모양으로 이렇게 거슬적거리니까 이렇게 저는 붙여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접어줍니다. 저는 풀이 괜찮아요. 테이프는 많이 붙여야 돼서 이렇게 T 모양으로 접어주면 꼭지가 완성돼요. 이제 이거는 단단하게 붙여야 돼서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이거를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한개더 맞아서 이렇게 접어주면 바나나가 완성돼요. 이제 빨대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 맞게 접어주시고요. 나비 접을 때안 맞게 접었죠? 이제 이거를 뒤로 돌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물들 말아주시고요. 이거를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자, 테이프. 이렇게 해주면 빨대 완성이에요. 이렇게 옆에 꽂아주면 예쁘죠? 자, 이제 딸기. 딸기는 입체로 만들 거예요. 먼저 세모를 접어주시고요. 세모를 접은 다음 다른 방향으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죠? 이거를 삼각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를 뒤로 돌려서 또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 여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한 개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옆으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 한쪽만 또 접어줍니다. 이렇게 한쪽만 접었죠? 그 다음 또 여기 안에를 이렇게 끝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여기를 이렇게 한쪽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는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준 다음에 이거를 넘겨줍니다. 이제 여기를 또 한쪽만 접고 여기 안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됐죠? 이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 빨간색만 있는데 또 넘기면 아니죠?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야 돼요. 이렇게 또 있죠? 그러면 여기 또 접어주고 이렇게 찾으면 또 있죠?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확인인지 이렇게 접고 이제 이거 빨간색만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난 또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접어주시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뒤에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벌 좀 벌려줄게요. 이렇게 입으로 벌어줄게요. 한 이렇게 입체 따기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오늘 먼저 딸기 바나나 먼저 넣을 거예요. 왜냐면 바나나가 제일 크기 때문에 바나나 넣어주고 딸기 두 개 그다음 또 나머지 딸기를 넣어주고. 딸기를 넣어주고 딸기를 넣으면 짠! 이렇게 딸바가 완성되었어요. 새꼬리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꼬리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